시카고에서 전동열차와 제설용 열차가 추돌해 4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여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통행을 막은 차량 10여 대를 견인하고 50여 명의 시위자를 체포했습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차로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대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해당 법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창고에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 이용 환자 수백 명에게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시카고에서 전동열차와 제설용 열차가 추돌해 40여 명이 다치고 주요 전철 노선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교통국 CTA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로저스 파크 지구의 하워드역 인근에서 옐로우 라인 전동열차가 주차장에서 운행을 시작한 제설용 열차를 들이받아 최소 38명이 다치고 광역전철 3개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3명이 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리와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팔레스타인 지지자 200여 명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인 베이브릿지를 차단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다리 위 도로를 차단한 뒤 차 열쇠를 바다로 집어던져 다리를 지나려던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은 견인차를 동원해 통행을 막은 차량 10여 대를 견인하고 50여 명의 시위자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쯤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보스턴 대학 다리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여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나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일부 주에선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해당 법안이 검토 중인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교차로. 보행자들이 많은 거리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도 아랑곳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저는 차량이 많이 붐비는 도로 중 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빨간불에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 빨간불에서 3초간 정지 후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주에서는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 중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나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ry 28 hours someone is killed in a car crash in Los Angeles. If you look at the statistics of the number where pedestrians are killed the most, it is at intersections. 실제로 지난해 미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무려 7,500여 명에 달해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사망자는 1,100여 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뉴욕시는 이미 빨간불 우회전을 법으로 금지했고 지난해 워싱턴 DC 역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잦은 LA에서도 해당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y need the right to cross the street. So if you turn right whenever is the our way of right to cross the street, yes, it's a problem because they cross on red and They're not paying attention.
And so if we say that there is no longer any right turns on red, it makes it predictable for everyone. As a pedestrian, I know I can walk without worrying about cars taking a right. And as a driver, I don't feel any pressure to get go as fast as possible to make sure I get it before the light changes. Very, very car centric. Especially for Koreatown, this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because it's very dense. We have a lot of seniors where we have a lot of families, a lot of students walking the streets to give them, again, more predictability on the street space.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LA의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뭐 라이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슬로우하고 스탑할 때 하고 이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빨간불에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트래픽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운전자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좌우를 잘 살피고 그러고서 운전을 해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반대예요. 예. LA 시 당국은 현재 빨간불 우회전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양측 견해가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해당 법안이 실제 LA에서 시행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뉴욕의 한 창고에서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국토안보수사국과 뉴욕 경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뉴욕 맨해튼의 한 창고에서 핸드백 등 위조 상품 21만 9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품이었다면 10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위조 상품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뉴욕에선 차이나타운 등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맨해튼 중심가 거리에서도 위조 상품이 불법으로 판매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역 도시를 표방하던 시카고시가 밀려드는 이주민들의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주기간 60일 제한이란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면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임시 보호소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목적은 망명 희망자들이 가능한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하고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욕시 역시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의 폭증을 막기 위해 임시보호소 거주기간을 60일로 제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환자 수백여 명에게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세일런 병원은 2년간 대장 내시경이나 위장 초음파 등을 받은 450여 명의 환자들이 B형이나 C형 간염과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장비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정맥 주사 역시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현재까지 실제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에게 해당 무료 검사와 후속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카톨릭 신부를 사칭해 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은 지난달 27일 휴스턴의 세인트 토머스 모 카톨릭 교회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시카고에서 온 신부라면서 교회에 들어와 다른 신부의 지갑에 있던 돈을 훔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부를 사칭한 남성은 중요한 물건을 교회 안에 놓고 왔다면서 다른 신부에게 건물 키를 전달받아 혼자 교회에 들어가 지갑을 발견한 후 500달러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남성이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펜실베니아주 등 미 전역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온 용의자로 파악됐다면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초등학생들 가운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유색인종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1년 동안 체포된 초등학생 수는 125명으로
이 가운데 ADHD나 자폐증과 같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체포될 확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색인종 학생들의 체포 비율은 백인 학생들에 비해 2배 더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유색인종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과정이나 학교 규율 등에서 다양한 불평등의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연방상원에선 학생안전유지법에 따라 아이들의 엄격한 신체적 처벌과 제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이 평균 1,286원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하나증권은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급락하고 내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균 환율이 달러당 1,286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환율 전문가들은 내년 분기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분기 1,310원, 2분기 1,300원, 3분기 1,275원, 4분기 1,2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올해만 7번째입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 만남입니다. 두 정상은 올 들어 안보와 경제 등 한국과 일본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초기 두 나라가 교민 탈출에 협조한 것에 대해 의미를 뒀습니다. 이스라엘 から의 지국민 출국에 대해 두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에 에이펙을 개최하는 페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루가 중남미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며 방산과 광물 등의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연이은 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만나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기여와 에이펙 회원국 간 연대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포용과 회복을 내세우며 아시아 태평양 역내 경제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은 일정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등 안보 메시지에도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장고증명 위조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4월 1일 100억 원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반복해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모두 349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겁니다.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동업자 제안에 따라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최 씨는 위조한 증명서로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 당시 부동산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에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낸 겁니다. 또 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위 이름을 빌려 땅을 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요구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최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익 추구에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하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나 대통령 사면이 없다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필 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당 혁신을 요구하며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강성 지지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행동을 선언했습니다.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민주당이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비전정치 이렇게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고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무승부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 강성 유튜브와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쓴소리를 하거나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은 수박으로 낙인 찍고 앞으로 경선 때 두고 봐라 반드시 낙선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당내에선 누가 내 사람처럼 용기 있게 할 수 있겠냐거나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뜻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앞서 이원욱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대표가 판단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고향인 안동에 출마해 당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은 친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친명계도 결심할 거고 예. 비명계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가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이다.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해당 의원 4명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탈당하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태국의 한 유흥가에서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유흥주점에서 여성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버스엔 경기도의 한 축산 농협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 공식 연수 중이었다고 합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태국의 유명 휴양도시인 파타야. 주차장에 들어선 관광버스 두 대에서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은 시각 이들이 향한 곳은 유흥주점.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술집 복도엔 짧은 치마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날이 어두워지자 술집을 나온 일부 남성들은 타고 왔던 버스가 아닌 다른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들이 내린 곳은 숙박업소로 보이는 인근의 한 건물. 저마다 짝을 지은 여성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외국 유흥가를 단체로 드나들었던 이들, MBC 취재 결과 경기도 한 지역의 축협 조합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렸던 관광버스 앞유리창에는 모 축산농협이란 안내 표지가 선명합니다. 대의원과 직원 등 120명이 3박 5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참가자 일부가 연수버스를 이용해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목격된 겁니다. 공식 일정 이외에는 크게 저희가 제재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거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당부는 하죠. 해당 지역 축협 측은 당일 공식 일정을 마친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연수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지역 축협 예산 1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뭐 전염병 문제가 좀 있어서 뭐 일정 계획에는 있었는데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축협은 유흥주점 방문에 연수 비용이 쓰이지는 않은 만큼 진상조사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석탄 회사에서 큰 불이 나 26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2층 내부에선 엄청난 기세로 불이 타오르고 외벽 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중국 산시성 리량시에 있는 한 석탄 회사인데요. 어제 오전 7시 무렵 회사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3층으로 번지면서 노동자들이 변을 당했는데요.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건물 안에서 목욕을 하느라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은 오후쯤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화재 당시 건물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승용차가 침입 방지용 울타리를 향해 돌진해 경찰 한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쯤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 한 대가 대사관에서 6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가에 멈춘 건데요. 차량 운전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우익단체 회원으로 추정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의도적으로 노린 건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늦은 밤 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줄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런던 이스트햄에 있는 한 은행인데요. 현금 인출기에서 요청한 금액의 두 배가 인출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온 겁니다. 은행 측은 오류로 인해 요청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지급됐다면서 현재 현금 인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피해 금액 규모와 현금을 추가로 받아간 이들에 대한 조치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대마 젤리를 먹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도쿄에서 20대 남녀가 젤리를 먹은 뒤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응급 구조 신고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데요. 이들은 젤리를 먹고 나서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엔 도쿄의 한 축제 현장에서 무료로 나눠준 젤리를 먹은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먹은 젤리는 오사카의 한 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젤리엔 대마와 유사한 합성 화합물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해당 성분이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환각작용 등 인체에 악영향이 확인되면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도 어김없이 여러 화제거리를 나왔는데요. 누리꾼들 이목을 끌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바로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였습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리시험 같은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이듬해 도입된 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이 자필로 기재해 사후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는데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 수험생들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였을 식구가 참 아름답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처럼 지난 수능 시험에서 쓰인 필적 확인용 식구들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올해의 수능 샤프 색상은 바로 상하 베이지색이었습니다. 미리 샤프를 구해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색상은 시험 전 비공개가 원칙인데요. 지난해 녹갈색, 2년 전 황토색에 비해 누리꾼들 반응 나쁘지 않았고요. 이뿐만인가요? 타이어 하나가 구멍 날 정도로 수험생 태우고 달려왔을 경찰차. 올해 최고령 수험생으로 무릎을 짚고 시험장을 찾은 김정자 할머니까지. 누리꾼들은 최선을 다한 수험생과 마음 졸였을 학부모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전광판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버젓이 내걸려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오가는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벌어진 일이고요.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올라가며 전광판에 노출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설치한 이 전광판에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문구를 입력하면 그대로 띄워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이 재밌는 추억 만들 전광판을 상대로 누군가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백화점 직원이 확인하고 몇 분 만에 내린 걸로 전해졌지만 다음 날 한 시민이 SNS에 유포된 사진을 보고 백화점 측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고요. 롯데백화점은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의 단어를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해당 메시지 게시자를 고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성폭행 문구를 걸러내지 못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말이 되느냐면서 백화점 측의 허술한 준비로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에서 내년 11월 개통하는 대구 조지철도 1호선 역명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역 이름이 너무 길다는 이유였습니다. 구호 경일대 호산대역, 하양대구 가톨릭대역. 이거 한 번에 기억하고 말하기 쉬워 보이시나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에서 경북 하양 연장 구간에 신설하는 두 개의 역사 이름입니다. 경산시는 새 역명을 시민 의견을 모아 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데요. 주변 대학 간 역 이름 쟁탈전도 벌어졌고요. 결국 경산시가 대학가와 주민 요구를 모두 반영하려다 보니 8글자나 되는 역명이 탄생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하루 지하철 이용객 수천, 수만 명이 불러대 이름인데 좀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건 약과 더 긴 역 이름이 있습니다. 무려 10글자, 바로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역 이름이 읽다 지하철 놓치겠다는 반응과 부르기 쉽게 줄여 부르면 그만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디 실내인 것 같은데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12일 인도의 한 영화관 모습입니다. 발리우드로 불릴 만큼 인도 사람들 영화의 진심이죠. 발리우드 스타 살만 칸이 스크린에 등장하자 1층 객석에서 일부 팬들이 폭죽을 쏘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 실내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다른 놀란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가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일부 무개념 관객의 난동으로 결국 영화 상영이 중단됐고요. 배우 살만 칸은 팬들에게 SNS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안 질기고 잡내도 안 남. 흑돼지 미쳤어요. 얼핏 보면 어느 삼겹살 맛집의 후기인가 싶은 이 글들. 하지만 고깃집 후기가 아니에요. 모두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이 남긴 후기 글입니다. 요즘 아무리 PC방 메뉴가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PC방에서 흑돼지 삼겹살을 판매한다니 좀 특이하죠. 숙성고기 맛을 칭찬받는 이곳. 바로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PC방입니다. PC방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정육점에 온 것처럼 분홍빛 저온 숙성 냉장고가 눈에 띄고요. PC방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조리해주는 삼겹살, 목살 등의 정식 메뉴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파무침, 김치 등 진짜 고깃집에서 볼 법한 반찬들도 함께 제공되고요.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비빔면, 비빔밥 등의 메뉴도 판매 중입니다. 게다가 일반 정육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에 고기를 사가거나 고기만 사러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 PC방에서는 식사 메뉴로 회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어요. PC방 간판 아래 떡하니 놓인 수족관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PC방이지만 횟집에서 볼 법한 회 정식, 회 덮밥 정식, 초밥 등의 메뉴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PC방 메뉴가 다양해지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PC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저렴한 이용료로 게임도 즐기고 음식까지 비교적 싼 데다 종류까지 다양해서 PC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세계 아이돌, 플레이브, 메이브 등 모두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앞서 인기 아이돌 에스파는 가상세계 콘셉트로 아비스라는 버추얼 휴먼이 등장해 팬들의 관심을 끌었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버추얼 아이돌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음원이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건 물론이고요. 콘서트 티켓팅도 치열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의 첫 오프라인 콘서트는 예매 시작 8분 만에 1차 예매로 준비했던 만장의 입장권이 매진
됐는데요. 유튜브, 틱톡 등에는 버추얼 아이돌의 앨범이나 굿즈를 언박싱하는 덕질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오기도 해요. 또 요즘 팬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생일을 맞아서 팬들이 카페나 팝업 스토어를 대관하고 생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생일 카페 문화가 핫하죠. 버추얼 아이돌의 생일 카페도 인기인데요. 지난해 열린 이세계 아이돌 멤버의 생일 카페에서 사람들이 긴 줄로 늘어선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들의 인기 비결 무엇일까요? 먼저 라이브 방송처럼 다양한 콘텐츠나 행사, 콘서트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이 이루어진 영상이 큰데요. 쇼폼을 통해 이들의 음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진 만큼 아이돌의 본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본체를 공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플레이브 소속사 측은 지난 6월 공식 팬카페에 플레이브 권리침해 법적 대응 공지를 게재하고 플레이브의 개인정보 공개는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팬들에게도 관련 게시물을 볼 경우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능은 잘 치르셨나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일삼의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